갔다고. 자. 현빈이를 우리 아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예. 아들 밥 먹었죠?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왜 박현빈 씨 왜 이렇게 싫어해? 엄마가 사랑해. 어머. 박현빈 씨 그거 좀 좋아하셔야지 너무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빠 한번 믿어주세요. 잠깐만. 이왕 애교 얘기 나온 김에 장윤정 씨는 애교 전혀 없죠? 저는 예 없죠. 예. 오히려 도경환 씨가 하죠? 예. 뭐라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는 동안 보고 싶었다고? 하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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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과거에 그 비키니 사진이 또 나와서 화제가 예. 됐었는데 예전에 인기가 정말 지금도 많으셨지만 너무 예쁘셨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 같이 어깨를 나란했던 여배우들이 누가 있나요? 김영란. 장미, 정윤희, 윤희 언니, 지금 그만둔. 유지인이도 있고. 그렇죠. 유지인 선배님 뭐가? 이경진. 이경. 막 쭉쭉 나오네. 그분들과 함께했던 분들. 그때 미녀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자 그리고 오늘 김영란 씨가 굳게 믿고 있는 우리 박연빈이. 근데 그 소속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보배는 장윤정이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바람에 좀 섭섭하지 않았나? 어? 섭섭했어요? 궁금했어요 저도. 섭섭하진 않았어요. 그럼요. 그냥 계약 끝나면 나가야겠다. 그냥 빨리 계약 끝나면 이 회사는 나가야겠다. 어 깜짝이야. 현빈 씨, 네. 네. 그 계약 끝나면 네. 제 명함 전화해요. 아니 왜 주차 카드를 주고 그러세요? 아니 줄 게 없어서 지금. 주차 카드를. 자 그리고 이어서 네. 굉장히 키가 큰 선남 선녀입니다. 우리 최성조 트레이너와 우리 유예빈 미스코리아 반갑습니다. 예. 최성조 씨가 훈남 트레이너로 1호죠. 네,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 관리 하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이렇게 늘어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그렇죠. 때가 자기를 채찍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늘어질 때도 있고 어떤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죠. 가끔씩 그 대중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걷질 못하고 막 네, 허벅지부터 엉덩이부터 하나하나 힘을 네, 줘야 되는 거예요. 근육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남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저딴에 막 힘을 줘야 되는 네, 약간 그런 게 의식적으로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구나. 네. 추운 겨울에도 민소매 입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유예빈 씨 나와 계신데 미스코리아 진이에요. 그래요 진이에요. 이런 망언을 했대요. 예빈 씨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나는 살이 안 찐다. 예, 예. 한 10년만 있어봐요. 네. 깜짝 놀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얼마큼 먹어요? 많이 먹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막창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어허. 근데 막창을 한 10인분 정도 먹은 적이 있어요. 술 없이? 술 없이요. 근데 막창이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근데 혼자 10인분을 다 먹었어요? 아니요. 친구랑 두 명이서. 아 두 명이? 네. 5인분씩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친구가 양세호 씨. 세호 씨 같은 친구. 양세호는 누구야? 조세호. 양배추하고 조세호가 섞었어요. 아, 양세호. 세호가 누구야? 반성해. 양배추와 조세호의 콜라보레이션이네. 양세호. 양세호. 반성하세요. 네, 반성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세호입니다. 자, 김영란 씨와 박현빈 씨부터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환경의 예시입니다.